자, 오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성유진 선수의 오전에 있었던 멋진 샷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. 투어 3년차의 성유진 선수, 아직까지 생애 첫 우승을 기록하지는 못한 선수기도 한데요. 오늘 샷들이 뭐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정말 날카로웠습니다. 네, 이 아일랜드 컨트리 클럽의 1번, 2번, 3번 파4 홀들이 상당히 어려운 홀들의 연속인데요. 예. 1번, 3번에서 다 홀에 붙이는 샷으로 버디를 잡아냈어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전반 9홀을 마치고 이제 후반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성유진 선수인데 전반에만 지금 버디 5개를 기록을 했어요. 4번 홀에서 파5 홀에서의 그 샷도 아주 왼쪽에 바짝 붙어 있는 벙커를 넘기는 그 샷인데 간신히 벙커를 예. 넘어서면서 내리막 퍼 아주 잘 버디로 마무리했고요. 7번 홀에서의 세컨 샷은 거의 샷 이글이 나올 뻔한 세컨 샷입니다. 예. 7번 홀에 이어서 8번 홀에서도 파3 홀에서 오른쪽에 붙어 있는 핀인데 핀을 직접 공략을 잘 했고요. 그렇죠. 여기서도 오르막 후크레이게 어디로 잘 만들었습니다. 성인준 선수 같은 경우 전반에 지금 이렇게 맹타를 몰아치고 있고 9번 홀에서 사실 아까운 그 버디 퍼즌 놓치긴 했는데요. 지금 오늘 드라이버 비거리도 221m, 페어웨이 안착률 상당히 좋고요. 그린 적중률 100%입니다. 아. 거기다가 퍼팅까지 지금 잘 따라주고 있잖아요. 예. 지금 이 상승세에서 오히려 지금 9홀을 끝나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약간은 좀 본인의 상승세에 좀 약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휴식이 되겠어요.